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 응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응애, 사람들이 타란툴라 키우시면서 응애가 이제 타란툴라한테 영향을 끼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해충인데, 이 응애는 음식물 찌꺼기나 아니면 보통 음식물 찌꺼기나 배설물이나 이런 데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리고 간혹 이제 탈피하는 타란툴라나 살아있는 타란툴라한테 몸에 붙어서 체액을 빨기도 해요. 그래서 타란툴라한테 큰 영향을 끼쳐서 심할 경우는 죽기도 하는데, 보통 죽고 나서 응애가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잘 몰라서 응애가 달라붙어서 공격했다 죽였다 할 수 있는데, 보통 몸에 붙어 있으면 타란툴라가 털어내는데 보통 털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커서, 덩치가 컸는데 틈 사이에 자기가 털 수 없는 부분에 있을 거나, 아니면 작은 사이즈일 경우는 탈피할 때, 보통 탈피해서 누웠을 때, 네, 그때 체액을 빨리면 쇼크사로 죽습니다. 네. 그러면 응애는 어떤 거냐? 지금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여기도 보시면 조그맣게. 예, 응애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조금 진드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드기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움직이죠? 예, 움직이죠? 예, 움직이죠? 네. 예. 진드기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진드기보단 조금 더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몸은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앞에 더듬이나 눈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요. 예, 그런 모양을 띄고 있어서,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 느려요. 건드렸을 때 움직임이 조금 느려요. 여기 지금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응애예요. 이거는 지금 귀뚜라미 시체예요. 귀뚜라미 시체에 달라붙어서 체액을 빨아먹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수족하게 지금 붙어 있는 거를 꺼낸 건데, 네. 찌꺼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꺼낸 거예요. 이거들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화면 카메라로 지금 잡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작은. 그리고 보통 하얀색으로 돼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런,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걸로 뭐 핀셋이나 아니면 뭐 어떤 손으로 건드렸을 때 사라져버려요. 톡 튀어서. 그건 톡톡이에요. 톡톡이랑 응애랑 많이 구별을 잘 못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응애가 아닌가, 뭐 작은 곤충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응애 같은데, 이 사육장에 응애가 많은데, 특히 렙탈레 와서 뭐 하얀색 벌레들이 막 기어다녀요 하고 하는데, 네, 톡톡이에요.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렙타일리아에는 전 사육장 유채통부터 시작해서 성체까지 다 톡톡이가 그냥, 네, 넘쳐나요. 톡톡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같이 사육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응애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건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봤으면, 네, 초보자, 이게 톡톡인지 응애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 톡톡이랑 응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작은 애들이 먼지벌레예요. 이 먼지벌레는 보통 이제 사육장 안에도 있지만, 사육장 겉면에 뭐 먼지가 쌓인 것처럼 노랗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꿈틀꿈틀 움직여요. 그래서 손으로 건들면 네, 쭉 닦이긴 해요, 먼지처럼. 근데 너무 작아요. 그거는 먼지벌레.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잘 움직임이 느리고 몸뚱아리가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은, 네, 얘는 응애고, 하얗게 길쭉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하얗게 생겨서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 건들면 막 소르르 사라지고, 아니면 딱 건드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톡 튀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톡톡이에요. 그 톡톡이랑은 구별하세요. 톡톡이는 타란툴라가 뭐 탈피하거나 그럴 때도 전혀 해를 안 끼쳐요. 그리고 타란툴라 사육할 때 얘네들 배설물이나 타란툴라 배설물이나 네,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도 해결해줘요. 그런데 이런 응애는 네, 타란툴라한테 직접적으로 네, 해를 끼쳐요. 그래서 해충이에요. 얘는 해충이에요. 얘네들을 구별하시고, 사육장 내에 얘 응애가 생겼다 그러면 사육장 바닥재 어딘가에서도 알이 있고 작은 애들 새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을 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음식물 찌꺼기가 없다 그래도 얘네들은 계속 공중에 있고, 왜, 바닥재가 젖어있기 때문에요. 그 젖어있는 어느 부분에 알이나 아니면 얘네들 새끼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빼내 봤자 소용없어요. 탈피하다가 그러다가 타란툴라가 탈피하는 시기가 겹쳐버리면, 네, 집중적으로 공격당해요.
얘네가 탈피하면서 책이 나오자 액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빨아먹고 책에 몸에 붙어서 책도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육장에 응애가 보였으면 무조건 전체적으로 사육장 청소를 싹 해주시고 새로운 바닥재를 깔아주셔야 돼요. 새로운 세팅하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성체애들은 몸을 자꾸 비비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주 비빈다 그러면 몸에도 응애가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붓솔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내시거나 보이는 게 있으면 털어내시거나 사육장 한번 갈아주시고 그 아래 휴지를 깔아놓으시고 바닥재 깔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놔두시고 다시 사육장에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털어내요. 보통 뭐 하루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하루 정도 휴지에 놔뒀다가 네, 성체들을 빼서 다시 사육장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체통일 경우는 사육장 싹 갈아주셔도 이건 답 없어요. 뭐 약을 뿌리고 뭐 하면 약 뿌려서 죽인다 그러면 타란툴라도 죽어요. 얘도 죽으면 타란툴라도 죽을 정도의 그 약품의 그 뭐라 할까요? 약품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요. 얘네를 죽일 수 있는 약을 뿌린다 그러면 걔네도 죽기 때문에 얘네가 생기지 않게 세팅을 해주시거나 얘네가 생겼을 때는 사육장 전체를 꼭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징그럽죠? 엄청 많네요. 네, 알겠죠? 그러면 응애 그리고 톡톡이. 톡톡이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톡톡이, 그 다음 먼지벌레. 먼지벌레는 안 보여줄 거예요. 먼지벌레 만들기면 네, 골치 아파요. 그거는 만들기 힘들고 만들었을 때, 만들기 힘든 건 아닌데 만들고 났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네, 너무 많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먼지벌레는 안 보여줄 거고 톡톡이까지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귀뚜라미 사체에 지금 여러 마리의 톡톡이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잘못하면 응애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속도를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죠? 네,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응애랑 달리 몸이 길쭉길쭉해고 생김새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가게 좀 뭐 하얀색이 있어서 응애는 좀 노란색이죠? 근데 구별이 잘 안 갈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길쭉하게 생기면서 움직임이 빠른 것들 이 응애입니다. 응애. 이 다른 영상, 얘네가 사육되는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거는 지금 먹이 빼주려고 하는데, 예, 귀뚜라미에 톡톡이가 붙어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응애는, 보이시나요? 노랗게 동그란 것들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 예, 얘네가 응애예요. 얘랑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톡톡이랑 비교가 되시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노랗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이 응애고요. 빠르게 하얗게 막 쭉쭉쭉 길쭉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 네, 얘네가 톡톡이입니다. 먹이 사체에는 이렇게 응애나 톡톡이들이 붙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응애인지 톡톡이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톡톡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톡톡이만 지금 번식하는 통이에요. 지금 톡톡이 지금 보시면 여기 돌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좀 사이즈 큰 애들이 지금 성체고요. 지금 성체가 엄청 작아요. 좀 자세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지나댕기는 쭉 큰 애들 그리고 여기 작은 애들, 얘네들은 톡톡이라고 하는 이유가 건들면 톡톡 튀어요. 톡톡 튀어서 도망가 버려요. 띵, 띵. 초점이 안 잡히네. 네.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거를 가까이 대니까 초점이 흐릿하게 되네요. 네, 얘네들은 톡톡 튀어서 톡톡이라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이고 좀 길쭉하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사이즈가 작은 애들하고 큰 애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저희가 판매할 때는 좀 사이즈 작은 애들이 많이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 개체들이 없다. 처음 주문하신 분들은 없어서, 없다, 안 보인다, 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 저희가 300마리에서 500마리 이상을 담아버려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면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톡톡이들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된다는 게 뭔 말이냐면, 네, 예. 엄청난 숫자예요. 보이시나요?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다 톡톡이 새끼들이에요. 작은 애들. 제가, 네. 여기. 엄청나죠? 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네. 다 새끼들이에요. 새끼들이고
다행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상에서도 뭐가 톡톡톡톡 움직이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톡톡이고, 얘들은 응애랑 달라요. 응애들은 이렇게 점프도 할 수도 없고 속도도 달라요. 지금 아까 전에 큰 사이즈들 보셨을 때 본 것처럼 응애들은 이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들처럼 점프도 못하고. 톡톡이랑 응애랑 구별하는 법은 가까이 대보면 알아요. 가까이 대봤을 때 애들이 튀면 톡톡이에요. 얘는 튀지 않네. 튀어서 움직이면 톡톡이고, 아잉? 튀질 않네요. 찼네요. 네. 건드렸을 때 톡톡 튀거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애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얘네들은, 네. 톡톡이. 건드렸을 때 엄청 느리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 엄청난, 얘가 지금 속도랑 응애 움직이는 속도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생김새가 완전 다르죠? 응애는 동글동글한데 얘네들은 길쭉길쭉해요. 길쭉길쭉해가지고 네, 쉽게 구별이 가고 빠르게 움직여.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 타란툴라 1년을 길렀건 2년을 길렀건 이 톡톡이를 잘 몰라서 사육장에 돌아다니면 응애가 있네, 렙탈리아에 응애가 있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매장에는 전 사육장, 전 유체 사육장 어디 곳이건 네, 톡톡이랑 같이 사육이 되고 있어서 사육장을 보다 보면 톡톡이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응애로 오해하시고 렙탈리아 응애도 맞네 하실 수 있어서 이 영상을 찍은 거고, 그리고 초보자들이건 좀 1년 이상 2년 이상 키워보신 분들도 이 톡톡이가 타란툴한테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같이 사육할 때도 좋고 사육장 유지할 때도 좋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톡톡이랑 응애랑 구별할 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야지 어디 가서 네 이상한 소리 안 하겠죠. 네, 응애랑 톡톡이 구별법은 아주 간단해요. 빠르고 그리고 길쭉하다, 그리고 건들면 톡톡 튀면 네 톡톡이, 건드렸을 때 겁나 느리게 움직이고 동글동글하게 꼭 진드기, 식물에 붙어있는 진드기처럼 생겨있으면 네 응애입니다. 그걸로 쉽게 구별이 가능해요. 전편 영상 두 번째 영상에서 응애랑 톡톡이랑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 보시면 확인이 알 수 있겠죠? 네, 이번 영상도 네 톡톡이 소개편이고 이 영상 세 개를 보시고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안녕.